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법인 설립에 있어서 등기,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그 다음에 법적인 방식,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이건 안 배웠어요. 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 줄고 봐요.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특별 성립 요건을 줄고 있으면 요식행이라고 그래요. 요식행의 반대 표시, 반대. 반대 표시에서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불요식이 원칙,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불요식이 원칙인데요. 이것은 특별 성립 요건은 봐봐. 특별 성립 요건은 요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좀 이따 배우고. 알겠죠? 자, 2번 여기 나왔네.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 방식을 갖추, 방식 줄고요. 방식은 아까 뭐라고 했죠?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방식을 갖추지 않았단 말은 법률행위가 뭐 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요, 이건 변리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무효인 것이 아니고, 무효인 것이 틀렸다고.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래야 돼.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 만약에 효력 요건이면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효력 요건이면,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야. 성립. 그러니까 불성립한다 그래야지 무효인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나. 자, 3번. 법률행위가 뭘 갖추지 않으면 효력 요건을 갖추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과는 발생치 않는다. 이렇게. 자, 출연행위죠. 여러분,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자, 출연행위다 써. 출연행위. 출연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나누어.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그래서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래서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행위도 출연행위가 돼. 한번 무상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아까 내가 무상했는데 나한테 아까 뭐죠? 커피 줬다고 그랬죠? 커피 주니까 어때요? 커피를 나한테 준 사람은 자기 재산이 다운이죠. 나는 어때요? 하나 받았으니까 업이죠. 그러니까 증여인 무상행위도 출연인 거예요. 일단은 뭐다? 일단 무조건 다운되고 업되면 무조건 출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커피를 주면 준 사람은 다운, 나는 받았으니까 업. 알죠? 그래서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연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유상행위, 또 하나는 뭐 무상행위. 두 가지를 포함해서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가 아니다. 맞는 거. 우리 시험법에 나온,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기출문 지문이에요. 5번. 여러분 나왔죠? 여기 또 물권행위. 물권. 봐봐. 우리 물권은 뭐가 물권이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여기 소유권 동그라미하고 이전. 제한물권, 제한 동그라미하고 설정 이렇게. 제한물권은 세 가지만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뭐뭐뭐. 제한물권 세 가지.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요? 여기 봐봐. 줄고 채권양도.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하나만 하면 돼. 그럼 여기 보면 이름 혹시 여기 무채재산권의 양도라고 돼 있나요? 무채를 뭐라고? 옛날에 무채재산권이었어요.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지식. 무채를 동그라미하고 뭐로 바꾼다? 지식으로 바꾸면 돼. 지식재산권 이렇게. 알겠죠? 다른 시험에 다른 문제집에는 지금 아직도 다 무채재산권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작년인가 그때요, 이제 법이 법조문 법이 하나 만들어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들이 옛날에 무채재산권, 지식재산권 뭐 별의별 소리 다 썼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로 지금 낙찰을 받다? 지식재산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다? 줄과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다 써요. 처분 권한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처분 권한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자, 12번은요 법률행위에 해당. 봐봐, 잘 봐봐. 법률행위 줄거 봐. 법률요건 줄거. 여러분 법률요건은 모두 몇 가지? 법률요건은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률 요건 중에서도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그 말은 뭐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 1번 첩 계약이죠? 첩 계약. 첩 계약은 뭐죠? 그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였어.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무효.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가 있으니까 무효. 2번은요 여기 봐봐.
맨 그때가 승인이죠. 승인 동그라미하고 써. 승인은 뭐다? 써. 관념의 통계. 관통상. 봐봐,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맨 뒤에가 승인이란 말 있죠. 그러면 관념의 통지. 이런 관념의 통지를 뭐라 한다?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쓸까요? 승인. 승인에다 써. 승인 동그라미하고 관념의 통지. 썼어요? 옆줄 긋고. 준법률행위.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이렇게. 이해됐죠? 법률의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채권양도 통지.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뭐에 속한다? 똑같아. 위와 똑같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됐죠? 자, 4번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만 줄고. 대리권 수여 박스 해봐. 대리권 수여. 이러면 대리권 수여를 뭐라고 그래? 대리권 수여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뭐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려준다. 알린다. 알리는 것을 뭐라 한다? 통지라고 그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뭐라고 한다? 통지. 이렇게 통지. 통지를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 같은 세트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알면 다 끝이에요. 5번요. 무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동그라미. 의사의 통지. 이러면 의사의 통지는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는 표현행위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준법령이. 그래서 정답은 뻔이다. 1번 첩 계약이죠. 계약. 첩 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 계약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요 1번으로 정답한 사람 드물 거예요. 오, 첩 아닌 것 같은데. 첩은 아무것도. 첩도 계약이에요. 알겠죠?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인 거 봐. 자, 의사표시 박스에 봐. 의사표시인 것은 이건 뭐 묻는 거다?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옆에다 써. 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의사표시하고 뭐하고 비교된다? 준 법률행위하고 비교된다고. 의사표시와 준 법률행위가 비교가 된다고 했었죠. 자, 1번 2번 봐. 이 문제 나오면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맨 끝에 뭐? 통지 동그라미. 통지. 통지 옆줄 긋고 관념의 통지. 다시 옆줄 긋고 표현행위. 영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 한번 하면 금방 알아. 다시 옆줄 긋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렇게. 자, 2번은 수중자에 대한 증인의 용서. 용서 동그라미. 그럼 용서는 뭐라 한다? 써. 의사의 통지. 용서도 의사의 통지. 옆줄 긋고 표현행위. 옆줄 긋고 준법률행위 이렇게. 자, 채무 이행의 최고 동그라미.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2번하고 똑같아. 의사의 통지니까 표현행위고 준법률행위고 법률의 규정이죠.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 동그라미. 추인했어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예요. 추인하고 뭐하고? 철회하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4번 정답이죠. 5번은요. 5번 맨 끝에가 뭐라고 했죠? 최고죠. 최고 동그라미. 의사의 통지. 3번하고 똑같아. 3번하고 똑같아. 4, 5번은 3번하고 똑같아. 의사의 통지. 뭐다? 표현행위.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보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번. 자, 페이지 9페이지에 있어. 페이지 9페이지 16번. 1번. 준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뭐죠? 써. 법률의 규정.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행위는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의 규정은 법률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법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법이 법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일정한 법률가를 보여해 법이. 그런데 여러분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뭐가 법률가를 보여하죠?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가가 나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가가 나오고 여기 뭐죠? 준 법률행위는 뭐다? 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차이가 있죠? 1번 맞고 2번 여기 이제 봐봐. 상대방 있는 단독이 박스에 박스. 박스 하면 상대방 박스에서 있는이죠. 있는 박스죠. 있는. 있는을 보면 뭐다? 면제 상계. 대리권 수여도 의사표시라고 했죠. 여러분 대리권 수여는 3대 원칙이 있다고 해요. 3대 원칙. 대리권 수여는 첫 번째 의사표시. 두 번째 분료식 행위. 세 번째 비출연 행위. 세 가지. 알겠죠? 있는이고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는 뭐다? 재단 범위 설명이 상대방이 없는이다. 상대방 없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3번 여기 아기. 아기 동그라미. 아기. 그다음에 여기 선의. 선의 동그라미. 아기는 뭐 한다? 알고 있다. 선의는 뭐 한다? 모른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관념적 용태로서 맨 끝에 써.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맨 끝에다가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자, 4번.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 시간. 죽 태어나고 죽고 시간. 여기 여기 봐 봐. 혼동. 아까 말했죠. 혼동. 부합. 혼동. 이것을 말한다. 맨 끝에 사건. 여러분 사건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X. 그래서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것을 법률요건 여기까지 맞아 법률요건이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 여기까지 맞아. 아까 말해서 법률적 행위 줄고 법률적 적다 동그라미. 법률적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적 행위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법률적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적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7번이요. 페이지 9페이지 봐. 문제지 9페이지 17번. 1번. 그럼요.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죠. 매장물반에 매 동그라미 매. 주소 주. 그다음에 가 가공. 4번은요. 발명. 매주가 발명. 이거 뭐다? 매주가 발명. 아까 했는데 이걸 뭐라 한다?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하다 그랬죠? 그래서 써 묶어가지고 순수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예요. 여러분 순수사실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옆줄 긋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옆줄 긋고 법률의 규정 이렇게. 옆줄 긋고 의사표시 X.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왜? 준 법률 행위니까. 이해됐나요? 매, 주, 가, 발명, 순수 사실행위. 이런 혼합이 있었는데 혼합. 혼합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혼합 사실행위. 혼합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혼합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혼합은? 뭐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다고? 사부, 선물. 사부, 선물.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사부, 선물.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요 사부 선물 이렇게 큰일 났네. 이게 D가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걸 다시 찾으려면 힘들어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기 지금 하고 여기 지금 했죠. 한 문제는 그냥 해.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크게 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18번요. 틀린 것은 그랬죠. 18번 페이지 9페이지 있어. 18번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여러분 18번 맞아요? 맞아? 여러분 지금 18번 맞죠? 상속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 이건 우리 아직 안 했는데요. 권리의 설정적이 아니고요. 그건 권리의 이전적. 1번 틀렸어요. 우리 기출문제예요. 2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손이 승진하죠. 손이 승진 이것을 말한다. 작용상 변경이라고. 작용.
그래서 이것을 만나 작용 다른 말로도 동그라미예요.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주로 그걸 선이죠. 선인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이렇게. 자, 4번은요. 시간의 경과 시간. 시간은 뭐다? 정신 작용이다 아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경과 줄 것이고 사건 써봐. 사건은 뭐다? 용태하고 반대죠. 정신 작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정신 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 18인가 우리 기출 문제예요. 그다음에 5번은요. 청약자가는 중요하잖아. 청약자가는 상당 연착 중요하잖아. 통지 동그라미 통지. 수종자에 대한 용서, 용서 동그라미. 채무행의 최고, 최고 동그라미. 여기까지를 준 법률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죠. 용서는요. 의사의 통지죠. 그 다음에 최고는요. 의사의 통지이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준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준 법률행위. 이래서 그다음에 맨 끝에 추인은 뭐다? 추인은 의사 표시에 해당, 의사 표시,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 1분만 쉬었다가 왜냐하면 문제를요 다시 잡아야 돼 가지고요. 자, 여러분요. 4요 권리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펴셨어요? 자, 권리 변동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강의 노트 권리 변동 나와 있죠? 자, 그림 노트 보세요. 그림 노트. 자, 권리 변동은 어리면 기본서는 18페이지인데요. 기본서. 자, 여러분 갑이요. 갑이 건물에 대해서요. 갑이 을하고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갑의 권리가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을한테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요. 권리가 변경이 되죠. 알겠죠? 이렇게 변경.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죠. 갑은 권리를 뭐라죠? 상실하죠. 이것을 뭐란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 갑이 을한테 권리가 바뀌는 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치득이죠. 득이고 상실은 실이죠. 그래서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의 권리가 지금 지분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갑의 권리가 소멸했죠.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을한테 권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변경은요. 갑에서 을로 사람이 바뀌었죠.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발생을 했죠. 이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가요 갑에서 을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이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권리가 발생한다? 을. 누구의 권리가 소멸이다? 갑. 어떻게 변경됐다? 갑에서 을로 이런 말이죠. 그럼 발생할 때는 뭐가 있다? 원시 취득. 원시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래요.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이라고 했죠. 승계 취득이랑 승계란 말이 뭐죠?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경우 있죠. 지금 저기처럼 사람이 바뀐 것을 주체가 변경됐다고 그래요. 즉 건물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사람만 바뀐 거잖아요. 주체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다.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이 불타고 없어지고 2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건 내용의 변경이다.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을 뭐라 한다? 효력이다. 좋아졌다 이 말이죠. 효력의 변경. 이러면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셨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은요, 우리가 물건이 없어지죠. 물건이, 건물이 아예 불타버리고 없죠. 그러면 소유권이 절대로 없어지죠.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요, 건물 자체는 있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인데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소유권이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일지 몰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하나하나 지금 순서대로 여기 발생, 변경, 소멸 순서적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발생을 봐요. 발생은 뭔다? 여기 보면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죠. 다시 원시 취득은요, 봐, 소유권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공부했죠. 소유권 물권법에서 거기 보면 소유권, 소유권을 보면 취득시요. 그다음에 순서예요. 선의 취득.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다음에 이제 첨부라고 해가지고 첨부. 첨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어디에 나왔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여기 보면 환지하고요, 공용징수가 나왔어. 환지처분하고 공용징수. 그런데 이 공용징수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좀 이따 우리가 시험에 먼저 문제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재결에 의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에 의해서 수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협의로 수용을 하면 등기를 해야 돼요. 재결 수용, 재결. 재결에 의해서 공용징수 수용을 하죠. 그때가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따 문제 나오니까 그때 보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지 처분하고 공용징수도 어디에 속한다? 원시 취득에 속한다 이 말이죠. 원시란 말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것은 신축이라고 하는 거, 신축. 그럼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요, 지구상에서 건물이 처음으로 새롭게 생겼죠.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신축 이렇게. 그 다음에 승계가 이제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런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승계취득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 승계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 이전적하고 설정적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전하고 설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한테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그대로 주는 것, 그걸 이전이라고 그래. 알겠죠? 아까 저분이요, 뭐죠? 그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요 좀 따라가지고 자기가 좀 마시고 반을 줬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그걸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설정이다. 그러니까 이전과 설정은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하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부분을 주는 것을 뭐란다? 설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에 여러분 저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전세를 잡죠. 그러면 갑은요, 자기가 전세권자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소유권은요, 매매를 하죠. 매매.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전이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지 소유권 설정 등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은 내가 다 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뭐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설정이다, 이전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전이죠. 줘도 줄 게 없잖아요. 알겠죠? 공부하다가 딸 때문에 간다니까? 알겠죠? 딸 지킨다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주고 싶어도 줘도 부족하다고. 그건 이전이라고. 그래, 다 주죠, 자식한테. 부부 간에는요, 설정이야, 설정. 부부 간에는 설정이야. 그러니까 부부는 설정이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요, 금슬이 좋다는 것은 서로가 완전히 이전적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다 주는 것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싸울 일이 없죠. 다 줬으니까. 그런데 설정적은요, 60%는 놔주고 40%는 옆집에 영희 엄마한테 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다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뭘 나한테 큰 소리 치냐, 왜 밥에 달라가냐, 왜 빨래 안 빨아놨다고 욕하냐, 이 말이죠.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다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설정적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부부간에는 뭐고? 설정적이고 부모와 자식은 뭐라고? 이전적이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서 남편한테 가서 우리는 설정적이래.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전적은 두 가지가 있죠. 특정하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슨 말이냐? 다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나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주는 걸 특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물건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계약을 하고 교환을 하고 증여를 해서 하나하나를 할 때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경매 같은 걸 해서 하나하나가 가는 것을 꼭 찍어서 간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포괄이라는 것은 포괄은 하나의 원인, 즉 아버지가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뭐가 땅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죠.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나한테 다 와버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걸 포괄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하나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넘어간다. 특정. 그래서 특정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 봐봐. 매매, 교환, 증여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포괄은 뭐다?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와버려. 한꺼번에. 대표적인 건 뭐다? 상속이죠. 상속. 그 다음에 뭐다? 합병, 회사 합병할 때.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죠. 포괄 유증. 특정 아니에요. 특정 아니라고 포괄 유증. 포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다? 포괄 승계라고 하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 한번 보라고. 매매는 뭐다? 매매는 뭐다? 특정이죠. 매매는 특정이죠. 상속을 특정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두 개가 비교되는 거니까. 몇 번 얘기했어? 매매는 포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두 개 비교되니까. 그런데 이 둘 다 어디에 속해? 어디에 속해? 이전에 속하죠. 그래서 뭐다? 매매는 특정이고 이전이고 상속은요 포괄이고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매매는 특정이고 이전이고 상속은 포괄이고 이전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해?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해? 결국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러면 승계 취득을 묻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죠? 그럼 이것을 이제 암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소유권 부분에 나온 거, 소유권. 우리가 당연히 소유권은 이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런 것도 두 문자로 암기하지 말고 우리 물권법의 순서가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증물선점, 유심습 등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소유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순서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대로 다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그대로 100% 그대로 가져가라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설정은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설정은 뭐다?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자 갑이죠. 갑에다가 을이 저당을 잡는 거, 갑의 집에다가. 그 다음에 병이 지상권을 잡는 거, 전세권을 잡는 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세 가지 알면 된다고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하고 재산물권을 설정하는 거. 여기 봐봐, 여기. 이것을 뭐라,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전체 묶어서 무슨 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소유권이 이전하고 제한물권이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봐봐. 여기 봐봐. 참고. 그럼 참고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아마 강의 노트는 오른쪽 맨 위에 박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나요? 거기 보시면 참고. 그래가지고 매매 봐봐. 매매는 뭐다? 특정승계죠. 특정승계. 그럼 매매는 어디에 속해? 이전적 승계. 또 매매는 어디에 속해? 승계치득에 속해.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매매는 특정 승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옛날 한 10년 전에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매매는 특정 승계다 이렇게 나와. 매매는 승계치득이다 이렇게 나와. 매매는 특정 승계라고 배웠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 매매는 특정에 속하고 이전에 속하고 승계치득에 속해. 그럼 매매는 이전적 승계예요. 그 다음에 상속을 볼까? 상속은 뭐다? 포괄이죠. 그 다음에 이전적이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죠. 그러니까 보면 매매하고 상속이라는 것은 여기만 달라. 여기만 다르다고. 포괄이냐 특정이 여기만 다르다고. 알았죠? 그 외에는 어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뭐다? 상속과 상속과 매매는 이전적 승계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매매는 특정이고 상속은 포괄이니까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 큰일 난다고. 매매와 상속은 이전적 승계로서 승계취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포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상속을 특정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읽어보라고. 이것을 잘 보란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중요하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거의 뭐 권리 변동이 나오면 여기서만 시험이 나온다. 발생에서만 시험이 나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는요. 잘 시험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은 뭐죠? 저당권?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은 뭐다?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이라고 해야지 이전 그러면 안 되죠? 승계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저당권 설정은 승계취득이다. 맞죠? 매매는 상속은 승계취득이다. 매매도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 뭔가 하나는 꼭 틀릴 것 같아, 기분에. 알겠죠? 큰일 난다고. 이 보는 방법. 왜? 설정적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는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뭘 뭐냐? 변경. 변경은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첫 번째 이걸 말한다. 주체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어.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을 뭐라 한다? 작용은 써. 여기 작용 동그라미에서 작용은 뭐라 한다? 효력. 효력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체의 변경 뭐죠?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주체 변경은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해요. 갑에서 을로 바뀐 거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뭐죠? 내용. 내용의 변경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질적하고 양적하고. 이런 봐봐. 이걸 구분해야 돼. 여러분 질적인 뭐고 양적은 뭐죠? 질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질적. 그럼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죠. 그럼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면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발효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발효가 됐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양적이란 건 뭐죠? 커지고 줄어들고.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이 화재가 나가지고 3층이 불타버렸어. 그럼 몇 층으로? 2층으로.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중축을 해서 3층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더 커졌죠. 우리 집에 전세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줄어들어? 줄어들죠. 전세권자가 나갔어. 그러면 어때? 커지죠.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그것을 말한다?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질적이라는 게 있으면 뭐냐? 질적은요. 물건의 멸실 동그라미. 그래서 이 멸실되어서 가지고 이것이요. 맨 끝에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뭘 바뀌었죠? 물건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질적. 양적은 뭐죠? 양적은 첨부로 증축이 되거나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소멸하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양적이다.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이라고 그래.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중요하진 않아요. 작용의 변경 중요해. 작용이란 게 뭐예요? 2번.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줄고 순위 승진. 순위 승진이란 말이 중요해. 순위가 좋아졌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임차권 봐봐. 임대차. 이런 임대차는요.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임대차는 채권이라고.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 그런데 이 채권이요.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항력을 취득했단 말은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위가 승진하거나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것을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멸이죠. 소멸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팔아가지고 갑의 권리가 없어졌죠. 소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절대적하고 하나는 상대적하고. 절대적이란 말이 뭐죠? 건물이 멸실이 되죠. 그럼 건물이 멸실이 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죠. 멸실 줄 것이고요. 소유권 줄 것이고 멸실이 되면 소유권은 절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이란 말이 뭐죠? 아, 절대적인 또 뭐죠? 여기서 물상대의란 말이죠. 물상대의. 나중에 이러면 시험에 나와. 우리가 저당권에서 한번 배웠는데 물상대의. 물건이 멸실되고 훼손되고 공용징수.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가치적 변형물,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 위에 저당권이 미치는 현상. 우리 이것을 물상
대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물상대위.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위 한다면은 질권하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따라서요. 우리가 물건이 멸실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언제나 모든 물건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왜요?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한다. 물상대위. 나중에 저당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은 뭐죠? 상대적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누구에서 누구로?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입장이 봤을 때는 소멸이지만 을의 입장이 봤을 때는 발생이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상대적이다. 즉 주체, 소유자만 바뀌었다.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하지 않죠. 별도 원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전서 승격 갔고요. 자, 그럼 봐요. 이제 문제 봐. 문제. 페이지 4. 페이지 4페이지. 자, 문제집이요. 페이지 4. 그럼 문제집의 페이지 4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1번 원시치등, 선이치등, 점유시오치등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원시죠. 원시. 선이치득, 치득시오.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뭐냐? 상속, 합병. 이 두 가지는 포괄승계인데 사인증에 줄고 사인증여는 이것은 특정승계예요. 증여. 증여하고 사인증여는 둘 다 특정승계예요. 그런데 증여는 증여인데 사인이란 말은 사인이 뭐죠? 사인. 죽은 후에 가져갈래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사자는 죽을 사자죠.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다 이 말이죠. 너 이거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래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뭐라고 그래? 빨리 죽으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가져가려고. 그걸 사인증이라고 그래. 이것은 뭐다? 이것은 증여, 계약하고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런 뭐가 빠졌죠? 상속 해사병 받고 뭐가 빠져있어? 포괄유증. 포괄유증이죠. 포괄유증. 이게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특정 승계라고. 특정은 뭐죠? 매매, 교환, 증여, 경매. 매매, 교환, 증여, 경매. 이렇게. 특정, 매매, 교환, 증여, 경매. 4번은요 설정이죠. 설정은 뭐다?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타인의 소유물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그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5번은요 내용의 변경. 내용. 그럼 내용의 변경이 되어 있죠. 내용 뭐다? 물건의 증감이라든가 증감. 증감 동그라미 해봐요. 거기다가. 그랬어요. 첨부, 이거 첨부, 이퀄 첨부, 옆줄 긋고 부합 이렇게 부합. 그래서 첨부니까 부합, 증감 이렇게요.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줄어들죠.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내용이라 내용 이렇게 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5번은 뭐죠? 어 아닌데. 여기요, 5번은 뭐죠? 내용의 변경. 아 여기서 이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정답은 2번이죠. 뭐가 되다? 사인, 증여. 이게 틀렸죠. 염려 3번은요. 이건 아직 못 만들었나 봐요. 하다가요. 자, 2번. 이거 하나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5번 보세요. 3번, 1번. 법률효과. 그럼 법률효과는 뭐죠? 써. 등기청구권. 대금청구권이죠. 등기청구권하고 대금청구권을 법률효과라고 그래. 그런데 이 법률효과는요.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변동이죠. 왜요? 등기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뭐다? 권리의 변동이다. 이런 봐봐요. 여기 권리 동그라미. 권리에다가 위아래다 써. 위아래다가 위에다가 뭐라 쓰냐?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는 무슨 말을 주는 말이죠? 권리 의무에 주는 말이죠. 이런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나 권리의 변동이나 법률 관계의 변동이나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얘기했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번요. 여기 아까 나왔죠. 아까 내가요. 하나는 원시취득이고 하나는 승계취득을 했죠. 그게 바로 뭐냐? 공용징수. 그 공용징수가 토지수용권사 재결 동그라미. 재결. 재결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협의. 협의란 말이 뭐죠? 협의 줄거봐. 협의는 뭐죠? 계약이죠. 협의는 계약이잖아. 계약.
알죠? 그것은 계약이니까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으로 했으니까 둘이. 아까 우리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은 뭐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승계취득. 만약에 재결이란 말은 뭐냐면 협의가 안 돼서, 알겠죠?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수용이 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재결은 원시취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수용, 협의취득은 뭐가 된다? 승계취득이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보면 공용징수가 원시취득이라고 했죠? 그 공용징수는 바로 이걸 얘기해. 공용징수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자, 3번 교환. 교환은 뭐죠? 매매, 교환,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이면서 뭐에 속한다? 이전적 승계. 그래서 여기서 교환은 밑에다가 특정 이렇게, 특정 승계, 이전적 승계 이렇게. 왜냐면 포괄 요즘 줄고 포괄. 여러분 이런 말이 어려워. 포괄 요즘 밑에 하나 써봐 상속. 상속 하나 써봐 상속. 포괄 요즘은 상속과 똑같죠? 옆쪽 웃고, 옆쪽 웃고,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옆쪽 웃고,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를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아까 우리 한번 이거 났는데 문제. 이런 봐봐.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불타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손해배상. 그러니까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죠. 돈으로. 이것을 뭐란다? 질적. 여기 써. 여기 내용의 변경이죠. 거기다 써. 질적 변경. 내용의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질적인 것하고 하나는 양적인 것하고. 그래서 내용의 변경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다? 질적 변경에 속한다. 질적 변경 이렇게. 자,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잖아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것을 작용. 작용을 뭐라고 한다? 효력. 효력의 변경이다. 우리가 효력의 변경은 또 뭐가 하나 있다? 저당권이 뭐라는 것? 순위 승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5번은요 권리의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우리가 절대적 소멸 줄 것이고 밑에 써 물건의 멸실. 물건이 멸실하죠. 옆 밑으로 굽고 옆 밑으로 다시 하나 굽고 소유권 소멸.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을 하죠. 알겠죠? 물건이 멸실하면. 그런데 여기 주체가 변경 줄고 주체가 변경.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 옆쪽 밑으로 거어서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소멸. 주체가 변경됐다는 것은 건물은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주체의 변경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요. 4번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원시취득이 아닌 것 첫 번째 시효취득 원시취득이죠. 2번 선의취득. 3번요 유실물 습득. 다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설정행위한 지상권 취득. 지상권 설정은 써. 지상권 취득은 옆에 주고 써.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이죠. 옆쪽 없고 승계취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걸 뭘 묻는 것이다? 원시취득이 아닌 걸 뭘 물어? 승계취득을 묻는 거죠. 그래서 승계취득이죠. 여기요.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세 가지.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이 세 가지는 원시취득이죠. 소유권 부분이니까 원시취득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요. 권리 변동에 가는 것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 그러면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그럼요. 이건 별로 많이 걸리진 않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야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목적 아니에요? 그런 건 다른 목적이죠? 그럼 여기 안 그러니까요 잠깐 지금부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잠깐, 왜냐면 여기까지 해놔야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이럴 때 오실 때, 뭐라 쓰냐면, 지금 이런 기초학기 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듣고 오셔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자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되어 있죠. 지금부터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는데,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일반 책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민법 총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힘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한번 보시면, 자요, 갑이 있죠? 갑과 갑이요, 갑은 술이 만취가 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을이 있죠? 을은요 17살이에요. 그럼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럼 이 계약을 하면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죠. 그럼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두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법률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법률 요건은 분명히 두 가지인데 법률의 규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요? 그건 법에 나와 있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법을 잘 모르지만 5월달 되면 법을 다 알아요. 알겠죠? 그러면 다 법조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보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원인인데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자? 한 가지만 보자. 뭐를? 법률 요건을 뭐다? 그냥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똑같다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니라 그냥 하나는 없애고 그냥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란 말이 뭐다? 계약이죠. 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 단독. 또 하나는 계약. 또 하나는 합동 행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나 계약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성립이란 말은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했을 때 성립했냐 안 했냐. 성립요건을 갖췄죠. 성립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효력요건을 가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우리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그래. 이 불성립은 뭐다? 무, 무. 무효하고 무는 달라.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립 요건이 갖췄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으로 가. 효력 요건 속에 뭐가 있다? 유효, 무효, 취소. 그래서 갖추면 유효, 갖추지 않으면 무효, 취소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짧게 지금 해놨잖아, 짧게. 자, 봐봐. 우리가 무효란 말이 뭐냐? 무효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성립은 했으나, 성립.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런데 무, 아무것도 없다. 무, 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을 불성립 무라고 그래. 없을 묻자. 아무것도 없다. 무하고 무효하고 다르다고. 무효는 무효는 일단 뭐는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효는 일단 성립은 했으니까 단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무효에는 무효 일부 무효, 무효 행위에 전한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써놓은 거죠. 자, 무효는 법률행위는 뭘 했으나 성립. 성립이란 말이 뭐죠? 체결했으나 체결. 체결됐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무효에는 일부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에 전한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무효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성립을 전제로 해. 성립을 전제로 해.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은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하면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한 그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아마 노트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아, 노트에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아직 다 봐봐. 여기 보면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먼저 보냐?
먼저 성립 요건을 먼저 볼 거라고. 그러고 나서 성립했다고 쳤을 때 효력 요건을 볼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립 요건을 지금 먼저 보고 이제 효력 요건을 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성립 요건을 봐. 자,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은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써봐. 여기 성립은 계약 체결이란 말이야. 계약 체결. 계약이 체결되려면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럼 당사자는 뭐냐? 갑하고 을하고죠. 아까 갑은 뭐랬죠? 갑은 써봐. 여기 동그라미 해봐. 갑에다 써봐. 만취. 술에 만취했죠? 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몇 살? 17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만취한 사람이나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이 만취하거나 술이 만취했거나 미성년자도 뭐는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써.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갑과 을은 왜 계약을 했겠어요? 갑은 대금을 목적으로 하고 을은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내용. 이렇게 내용. 다른 말로 법률 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있잖아요, 99%는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해.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라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있어야 돼?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요, 그러면 특별은요,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어음행위, 질권 설정 이런 것이 있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러면 우리가 혼인을 먼저 볼까? 혼인. 혼인할 때 어떡하죠?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가 있어야 되죠. 혼인의 목적은 동거하는 거, 동거. 한 사람이 청혼을 하고 한 사람이 알았다고 승낙하죠.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혼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신고. 혼인하려면 반드시 신고까지 있어야 돼. 아무리 두 사람이 있고 동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죠? 혼인 결혼하자고 약속을 해도 100번 해도 필요 없어. 뭐가 없으면? 신고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건 뭐죠? 일단 세 가지를 갖추고 플러스 알파로 더불어서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인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라고 어음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질권은 뭐죠? 질권?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물건을 줘야 돼. 물건을 준다. 요물성이다 이 말이죠. 물건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알겠죠? 이것을 특별이라고 그래. 이러한 특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식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했었는데 한번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문제 한번 풀었어. 그래서 이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갖췄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불성립이라고 그래. 그러면 성립했죠? 성립하면 이제 뭘로 간다? 여기서 이제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그러니까 성립조차 안 하면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계약이 체결되려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99%는 보통은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란 말이 뭐냐? 이것은 내용이라고 그래. 내용.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그래.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 이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도 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일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하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동일하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고도 해야 되고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모든 요건을 갖췄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이고,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것이고? 효력요건으로 가는 것이고. 알겠죠? 자, 이제는 효력요건을 봐. 효력요건은 일반적과 특별히 나눠.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방금 봤잖아요. 아까 우리 뭐죠? 당사자가 갑하고 을은, 갑은 뭐였죠? 술이 만취가 됐고 을은 17살짜리죠. 계약을 성립할 때는 술 취했느냐 미성년자냐 그건 안 물어봐. 그건 묻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술이 만취한 사람도 계약은 성립을 해. 계약을 성립한단 말은 법률행위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효력요건에 와서, 효력요건에 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당사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능력은 뭐다? 어린이 있냐 없냐, 없으면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 그럼 권리능력 언제냐? 있다? 있다 그러면 써봐. 출생. 출생해야지 있는 거야. 권리능력은 출생해야지. 출생은 언제부터 출생이다? 우리 민법상 출생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아기가 밖으로 배출돼야 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의 자궁으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형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죠. 진통.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형법에서는 진통이 있는 걸 사람으로 봐. 우리 민법은 필요 없어. 애가 무조건 밖으로 배출돼야 돼. 그것을 출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사망은 심장이 머지야 돼. 그걸 심장사라고 그래. 심장이 머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은 그러면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뭐가 있어? 권리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권리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의사능력이 있냐 없냐를 봐. 이러면 의사능력이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술이 아까 만취한 사람 있죠? 그 만취한 사람 뭐라고 한다? 나는 술 마셨다고 그래? 안 마셨다고 그래? 안 마셨다고 하죠.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꼬알라가 됐는데 뭐라 한다? 나는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사람은 술 취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것을 의사능력, 나는 술 취한다 말을 인식을 못하고 했죠? 그것을 뭐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그래. 그걸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술이 만취한 사람이 계약하면 계약은 성립을 해. 계약은 성립했는데 뭐가 없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술 취한 사람도 계약할 수 있다고. 계약은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사능력이 있죠.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제 행위능력, 행위능력을 갖췄느냐? 유효. 그러면 행위능력은 뭐냐? 이것을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그래. 그럼 반대로 행위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취소한다고 그래. 아까 우리 미성년자 17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계약 자체는 성립을 해. 성립을 하는데 뭐가 안 된다?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이 만취한 사람은 계약은 성립했는데 성립한 것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 행위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것을, 이것을 제한능력자라고 해. 행위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능력자라고 해.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세 가지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19살 미만이고, 피성년과 피한정은 뭐냐면 그러면 정신적인 제약으로, 신체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일처리 있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 피성년. 약간 부족하다, 피한정. 아, 좀 왔다갔다 해, 왔다갔다. 그럼 피한정. 그냥 뭔지 몰라. 그럼 뭐요? 피성년 후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여되어 있냐 부족하냐 이거 가지고 따져. 아예 없다, 피성년. 있긴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 뭘 한다? 피한정 후견이.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뭘 한다? 행위능력이 없다, 다른 말로 제한능력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뭐한다? 계약은 뭐 했으나? 성립했으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떤?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목적이 뭐라고 했지? 아까 목적? 목적 써 여기다가. 목적은 뭐다? 내용.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이퀄 법률 효과.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은 내용이란 말이고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말이고 법률 효과라는 말이다. 목적, 내용, 법률 효과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뭐가 되고 확정되고 그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봐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확정은 됐는데 가능성이 없어 무효. 가능은 한데 사회적 적법하지 않아 무효. 가능하고 적법한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그럼 무효.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봐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적법해. 적법한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하나라도 없죠?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무효가 돼. 알겠죠? 어?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럼요,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특히 그럼 착오가 중요해. 착오는 봐봐. 착오는 성립 요건에 있어, 효력 요건에 있어. 착오는 무슨 요건에 있어? 눈 없어? 어? 우리 지금 효력 요건 하고 있잖아요. 어? 착오는 효력 요건에 있잖아요. 효력 요건에. 그래서 착오는 뭐냐? 법률 행위가 불성립하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을 보니까.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착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럼 봐봐. 비진의하고 통정은 무효가 돼.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취소를 해.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취소는 모두 몇 가지다? 다섯 가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아니 뭐죠? 세 가지. 제한능력자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세 개를 묶어서 제한능력자죠. 그다음에 착오, 사기강박, 알죠? 이 세 가지. 이것만 우리는 취소한다고 그래. 우리 민법 총칙에서 취소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시작.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봐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일반적이고. 자, 우리 이제 특별 안 했죠? 특별? 자, 특별한 봐봐. 특별한 것은 뭐가 있다? 첫 번째요. 일반적이 있고 특별 있죠? 일반적은 아까 우리 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했고 그 다음에 특별은 뭐가 있다? 특별은 첫 번째 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대리권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남아. 두 문제, 세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민법 총칙 모두에서 열 문제인데 대리권에서 지금 최근에 연속 세 문제 이상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허가 동그라미 허가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됐어. 허가 없으면 무효 이렇게. 허가가 없으면 무효. 그다음에 조건 동그라미, 기한 동그라미 기한. 그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유언자의 사망, 사망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 효력 요건의 특별한 것은 이런 봐. 이런 혹시 있잖아요.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잖아요. 수강 등록할 때 여러분이 직접 왔어요? 부모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이 직접 왔죠? 그러면 대리권이 필요? 없죠. 그럼 지금 저기 있는 친구는요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았단 말이죠. 왜?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왔어. 그건 뭐다? 법정 대리죠. 그래서 대리권이에요. 대리권. 어? 법정 대리권이 왔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어?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우리는 보통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허가를 왜 받아요? 그건 땅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3기 신도시처럼 3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투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땅을 구매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지정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거기 부분에 관한 땅을 살 때는 뭐가 있어야 돼? 허가가 있어야 돼. 그걸 토지거래 허가라고 그래.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돼. 허가 없으면 무효. 조건의 성취 기한에 도래. 이것을 특별 효력이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봐봐. 시험에 우리 시험은 아닌데 다른 국가 고시는 뭐라고 나오냐?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일반적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의사 능력이 있을까? 그게 시험이 났어. 그 의사 능력. 특별 행위과인 것은 의사 능력이 있을까? 됐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별 효능 요건은 반드시 암기하죠. 이것을 뭐하고 비교된다? 일반적인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어. 두 번이나 정답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뭐라고 한다?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은 언제 필요하냐?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하러 갈 때 필요. 등기하러 갈 때.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다? 계약,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를 하러 갈 때 제출할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중에서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왔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해가죠? 기망을 당해서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거 설명하고. 자, 문제 봐봐. 문제 7페이지. 문제 7페이지. 봤어요? 이런 봐봐. 이거 뭐라 나왔어, 지금? 뭐가 아닌 거? 법률 요건이 아닌 거. 그럼 줄거봐.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서 equal 원인.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아닌 거. 여기 보라고,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 7페이지 나 7페이지가.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7페이지에 11번 보라고. 그럼 원인이죠. 원인이 아닌 거 그럼 뭘 찾는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아까 목적 내용이라고 했죠?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의 목적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결과. 결과는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이에요. 그래, 그게 혹시 있나 봐. 1번.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 그러면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불법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 한 법률 요건이죠. 등기 청구권 3번. 정답이네. 법률 효과죠.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은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4번 부당이득은 2번하고 똑같죠? 여러분 봐봐. 부당이득, 불법행위 또 두 가지 더 써. 두 가지 더. 사무관리 또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네 가지를.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교환계약, 계약을 뭐라 하나?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이렇게. 여기 매매계약이죠. 교환하고 매매 1번하고 5번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고 2번하고 4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고 결국 3번은 결과인 법률 효과, 목적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이나 법률 효과라고 하는 말이나 법률행위의 내용,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목적, 내용, 법률 효과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2번 봐봐. 15번. 15번에 보면 요식행위라고 돼 있어요. 자, 요식 줄거. 요식행위는 뭐다? 써. 아까 우리 요식행위는 어디서 요식이죠?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이라고 그래.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혼인. 혼인은 뭐? 신고. 2번 유언.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야 돼. 무조건 유언하면 절대 안 돼. 어음. 어음은 일정한 방식을 요식성 방식이 있어야 돼. 대리권 수여. 그럼 대리권 수여의 3대 원칙 써. 첫 번째 불요식행위. 대리권 줄 때는 그냥 말로 줘도 돼. 불요식,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행위. 두 번째, 의사표시. 단독 행위니까 의사표시. 세 번째는 뭐라고?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오케이, 비출연 행위.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세 가지. 의사표시, 불
요식행위, 비출연행위 이렇게.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뭐다? 정관 작성 플러스 등기. 정관 작성 플러스 등기. 요식행위다. 이것을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만약 이것을 둘 중 하나로 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특별 성립 요건은 무슨 행위니까? 요식행위니까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뭐냐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률의 목적부터 이제 우리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한 데 있죠? 여기까지 한 데가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한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물론 보통 책이나 강의할 때 보면 거의 생략을 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끝까지 민법 총칙이 이해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 1월 뭐죠? 다음 또 세시즌이 시작돼 가지고 강의 들을 때 있죠? 그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꼭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까지 한 이 강의 내용이 있죠? 한 4시간 정도 한 거.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나중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알겠죠? 앞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끌어쓴다. 이러면 우리가 앞에서 할 때 법률행위, 법률규정 어디 가서도 얘기해. 물권법에서 등기할 때 또 나온다고. 권리관계, 실제관계 부합이다. 그건 물권법에 또 나온 거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던 이 4시간의 기초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꼭 보시고 그럼 이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이러면 같이 가지고 꼭 연휴 기간에요. 한 두 번 정도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민법이에요. 죄송해요. 내일 민법에서.